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은 진짜 이상한 바이크를 한번 리뷰해볼게요. 인터넷 나무산 드레스. 여기 보시면 2인승의 웨스턴 랩바이크라고 있을 거예요. 이동산 지원은 별로 좋지 않아요. 3칸, 2칸 뭐 이 정도? 보시면 그리고 색깔을 고를 수가 없어요. 원래 보통 바이크를 살 때는 이렇게 색상을 고르거든요. 근데 얘는 색이 의미가 없죠. 두비클릭. 여러분들, 제 바이크가 도착을 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와 심각하구만 진짜. 보시면 뒷바퀴도 바람이 빠져있어요. 뭔가 이게 녹슬긴 했어도 내부 디테일은 상당히 좋아요. 이 철제 감성, 시트는 많이 해져있고요. 앞쪽을 보시면 전부 다 녹슬 깨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만약에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면 핸들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파상풍 걸려요. 휠도 완전히 녹슬어 있고, 그리고 여기도 그냥 다 녹슬어 있고, 이 바이크가 시동이 걸리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시동 걸립니다. 아니 뭐야, 이거 괜찮은 건가 밑에? 아니 이거 주행 중에 밟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리 조심해야겠네.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뭔가 살짝 느린데 지금 몇 마일이죠? 가만 있어봐, 몇 마일이야 이거? 40마일 돌파. 아이 40마일 돌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몇 마일로 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군요. 제가 지금 스토리보드로 왔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20마일 돌파. 30마일 돌파. 40마일, 50마일 돌파. 아 이게 확실히 빠르진 않아요. 진짜 느린 바이크입니다. 60마일, 70마일. 보시면 최고 속도는 86마일 정도. 다음에는 제가 윌리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바로 윌리. 오! 보시면 진짜 높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뭔가 좀 튕기는데? 얘 살짝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이 뒷바퀴에 공기를 제대로 안 넣어가지고. 아 가만있어 봐, 일로와 일로와. 아니 뭐 이렇게 불안정하냐 이게. 107마일 돌파, 110마일 돌파, 130마일 돌파? 아니 이런 쓰레기 바이크가 130마일에 나온다고? 와 진짜 놀랍네요. 윌리 한번 했다고 130마일에 나오더니만.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바로 왼쪽. 아이쿠, 이게 바이크 치고 그렇게 예리하지가 않네요. 바로 오른쪽. 아이쿠, 뭔가 살짝 둔한 느낌. 하지만 핸드브레이크를 쓰면 잘 돌아갈 거예요. 핸드브레이크 살짝. 그렇지. 제가 스턴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점프. 그렇지. 나이스샷. 제가 묘기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제자리에서 턴도 가능합니다. WS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좌클릭하고 마우스 돌리기. 이렇게 하시면은 제자리에다가 원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윤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차체. 어우 뭐가 이렇게 많아. 먼저 CC바 볼게요.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앞바퀴 머드가드,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트 볼게요. 아니 이것도 바꿀 수가 있네. 이거 고르면 뒤에 못하는 거 아닌가? 잠시만요. 보시면은 아 그냥 여기 앉아요. 그 다음에 오일탱크 같은 경우는 고생라운드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연료통 볼게요. 보시면 앞쪽에 있는 것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스트레치 탱크. 이번에는 벨트 드라이브 커버 보겠습니다. 밑에 있던 위험한 벨트가 바뀌고 있어요.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기어 변속기. 이것도 뭔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시면 이상한 게 진짜 많습니다.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블록 맨 밑에 거. 엔진 플럭. 이번에 에어필터 보시면 개조항목이 진짜 많아요. 이거 쓰레기차 아니었어? 샤프티콘 에어필터 달아드릴게요. 이번에는 머플러 보겠습니다. 와 이것이 바로 진짜 갬성이죠. 랩셔트 머플러 달아드릴게요. 경적은 없어요. 조명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무광에서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도 무광에서 아이스 화이트. 트랜스미션 프로 커버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달지 않겠습니다. 타이어 연기는 흰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없어요. 나갈게요. 바로 내구도로 볼게요. 호미네츠를 발사. 보시면은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패치장에 왔습니다. 널 버리려고 온 건 아니야. 걱정하지 말라고. 자, 이쯤에다가 아 가만있어봐. 어? 됐어요. 여기다가 제 바이크를 두시면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주행 성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30마일 돌파. 확실히 느리긴 느려요. 개조를 했지만. 6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그런데 이제 좀 바이크 노릇을 하는군요. 80마일 돌파. 보시면은 94마일 정도. 여기에서 더 이상 빨라진 않은군요.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134, 135. 아 코스가 애매해서 더 이상 속도를 내기가 힘들군요. 대략 한 135마일 정도 나온다는 것. 제가 다시 온라인으로 넘어왔어요. 여러분들, 이 바이크에는 진짜 잘 어울리는 무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돌도끼예요. 뭔가 바이크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바이크를 탄 상태에서 근접 무기를 쓰는 법은 먼저 마우스 휠을 돌려서 무기를 대충 골라줍니다. 돌도끼. 여기서 X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요. 좌클릭, 우클릭, 좌클릭, 우클릭. 이 랩바이크와 돌도끼의 케미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윌리를 하시면서 도끼를 들고 있으면 이게 진짜 어우 느낌이 장난이 아니에요. 조심하시고 빨리 시민 나와. 시민, 시민, 시민. 어? 아 여기 가는군요. 준비하시고 갑시다, 갑시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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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래, 저 어디 가고? 넌 나를 도망갈 수 없어, 엄마. 어? 아이차, 아이차. 나이스 샷.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크를 타면서 다른 사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도 시민이 또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 한번 갔습니다. 하이 한번 갔습니다. 얌마. 다음은 제가 비질한테 부스터 한번 맞아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갑시다. 아이쿠.
마샷. 이번에는 라이노 탱크를 이용해서 앞바퀴를 뽑아볼게요. 과연? 앗! 안돼! 다음에는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라이노 탱크, 랩바이크, 바티 801, 나가사키 쇼타로, 딩카 RT3000, 그리고 디아블로스, 시츄 아쿠초, 그리고 오프레스 MK2, 웨스턴 소버린, 출발트! 여러분들 기술 금지 W만 누르세요. 보시면은 다른 바이크들이 굉장히 빠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야, 오프레스 MK2가 후진을 하는데 1등이에요. 아, 1등은 아니고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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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저같은 경우는 하위권을 달리고 있어요. 이 바이크는 애초에 느려요. 자, 1등은 쇼타로, 2등은 하쿠초, 바티 3등. 이번에는 윌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출발! 윌리 스타트! 윌리 스타트! 갑시다. 과연 뭐가 1등할지. 제가 지금 꼴찌로, 아니 라이노보다 빠릅니다. 어 뭐야, 방금 핑! 웨스턴 소버린도 저보다 느리고요. 과연 1등은 누굴지? 과연? 아, 제 바이크가 지금 속도가 잘 안 나요. 1등은 오프레스 MK2, 2등은 하쿠초, 3등은 바티. 이번에는 오프로드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부터 고속도로 편의점까지 보시면 여러가지 바이크들이 있어요. 출발트! 윌리 스타트! 윌리 윌리, 아 윌리 하면 안되겠고. 아, 확실히 느려요. 다른 바이크들은 저 멀리 가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굉장히 설렁설렁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화이팅 화이팅. 자, 1등은 바티 801. 그렇다면 이제 랩바이크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성능은 별로 안 좋지만 감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shit by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 pain,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it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less. Taste the pain, it's like candy canes. It makes me go change into a better frame, into a better name. Society's insane, we all live for fame, yeah. Cash in the bag, stadium packed. Born a rock star in this life, gonna live it up on the attack. Baby, I'm bad, I just wanna get caught up in this life.